10월 7일 조계사 전무회의의 결의를 통해 진화시 행사에 대한 허가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북경 원차원에서 진화시 행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행사와 종교의 권위마저 짓밟은 국정원의 조계사 사찰을 현 정부에 의한 민주질서 파괴라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의 민간 사찰은 민주질서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명백한 범법 행위임에도 조계사가 이를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점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이번 사태를 반면 교사삼아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선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를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권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는 거듭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이번에 국정원 사태는 우리 교단으로 봐서 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단의 자주성들이 송두리째 훼손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고 교단 자주성 수호 요즘은 우리 정부의 국민을 신여기고 오만하게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대처하는 국한법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민간 사찰에 대해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라! 사과하라! 국정원장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사퇴하라!